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? 우선 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요새 뭐 회의 때 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그 좀 부드럽게 해. 그런 거를 뭐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죠. 그렇죠? 그리고 과거의 역대 그 대통령 그 부인들한테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그 좀 대통령이 뭐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막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국정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 욕 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. 다만 이제 그 어찌됐든 제가 뭐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뭐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뭐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가릴 거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고 저도 뭐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걱정 끼쳐드린 거는 그거는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는 어떤 팩트에 대한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팩트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공사가 아주 분명한 것을 늘 신조로 삼아와서 일을 했습니다. 어느 누구라도 보고도 딱 계통을 밟아서 해야 되고 이런 직보라고 하는 거 저는 물론 직보 라인도 좀 있긴 해야 됩니다. 기존 조직을 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면에서의 또 직보는 필요하지만 계통을 밟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는 받아들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. 그리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외 활동은 이제 국민들이 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외교 그 관례상 또 어떤 뭐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왔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.